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영화를 보면 기분이 기분이 안 좋죠, 그쵸? 막 키도 떨어지고 싶고, 그쵸?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막 나타나죠, 그쵸? 자, 그래서 18호에서 뭘 배웠나요? 두 명이 대화를 하는데 한 명이 뭘 새로 샀죠? 그쵸? 자랑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랑했던, 자랑하니까 자랑을 받아주고 있죠. 아유, 좋네. 그쵸? 됐습니까? 근데 그 자랑하는 물건이 한 개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한 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와, 이거 내 새 셔츠야. This is my new shirt. 셔츠 어떻게 써요? This 잠깐만. is my RT. 선생님 말, 선생님 잠깐만이란 말은 대부시. SHIR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 This is my shirt. This is my new shirt.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this하고 that에 대해서 얘기해 준것 같은데요. this하고 that을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안녕하세요. 자, 일단 this의 뜻부터 얘기해 볼까요? this의 뜻은 이거, that은 뭐래요? 아이고, 이것저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물론 그래, 뭘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공통점 그런 것도 있는데, 선생님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거 그거 저거 그거 할수 있죠. 그래서 this든 that이든 안만 길어봤자 영어로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s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왜? 자, 그다음 뭐 합시다. 그다음에 좀 이따 배우게 될 건데 미리 알려주면 these도 배울 거고 those도 배울 거예요. 오케이. these의 뜻은 these하고 this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 그럼 these의 뜻은 그럼 those는 뭐겠어? 그렇죠. 눈치 빠르네. 됐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은 뭔가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다른 공통점은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까 또? 그것들 또는 그들이란 뜻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무슨 이십니까 뭐? it은 한 개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개 데이는 뭐 남자 여자 구분 안 합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이 여럿이라도 데이 물건이 여러 개라도 데이 왜 무슨 뜻이기 때문에 데이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늘은 얘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가리키면서 뭐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is도 that도 이것 저것 이런 점은 다르지만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다르지만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These하고 Those는 이것들, Those는 저것들.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ese.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Those.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A라는 거. 됐습니까? 에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대답이 아이고 맞장구 쳐주죠. It's nice. It's nice. 그러면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nice 뜻이 뭐기 때문에 nice car 뭐예요 nice car 어떤 차? nice 뜻이 뭐예요? 오케이 좋 차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좋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하겠어? 누구 얘기하겠어? 이제 얘 얘기하겠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있으면 합쳐서 무슨 뜻이다?
어떻다. 그러니까 나이스가 좋으니까 is nice의 뜻은 멋지다겠죠. 멋지다. 멋지다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칭찬 안 해주고 싶어. 됐습니까? 그것은 멋지지 않다는 뭐예요? 여기다가 not을 넣어서 it is not nice 해도 되고 줄여서 뭐라고 해도 되고 it's not nice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줄여서 it isn't nice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기본 형태는 좋지 않다. 그것은 좋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눈치챘네. it nice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뭐냐?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not은 떼야 되겠네. nice. 그러면 또 다른 궁금증은 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그렇습니까? Your new shirt is nice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선생님 지금 가만 보니까 채빈이가 you하고 your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your는 무슨 뜻이야? 너의죠? 그럼 너는 새로운 셔츠야? 너의 새로운 셔츠야? 그러면 you new shirt 하면 되겠어? your new shirt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it이 얼마나 고마운 애인지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it이 없어졌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대답할 뻔했어? look 뭐라 그러고?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뻔했어? Your 라고 대답할 뻔 했는데, 이렇게 귀찮게 안 하고, 간단하게 뭐라고 그럴 수 있어? Okay. 뭐라고 할뻔 했는데, 뭐라고 할뻔 했는데, shirt 라고 할뻔 했는데, 뭐라고 해도 된다? is not. 그래서 길 가다가 it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알겠습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만나면 너 혼난다. 만나기만 만나봐. 그렇습니까? 내가 이한테 얘기해 놓을 거야. 길 가다가 채빈이 만났는데 인사 안 하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다음 계속해서 봐. 이거 내새 치마야. 오케이. 와우. 듣는 사람이 쓰러질 것 같아. This is my new skirt. 어떻게 써요? SK 다 부르고 있다. SK. I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my new skirt. 한번 길어봤자. 치마 몇 개야? 몇 벌이야? 한 벌이죠. 이러면 여러 벌이지만 이러면 한 벌이죠. 그러면 치마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키면 뭐라고 계속 선생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거야. This is it.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야. This is it. 이게 그거야. 아따, 오래 걸린다. 그래, 오래 하자. 오래 수업하자. 이게 그거야. This is it. 이게 그거야. 이게 내새 치마야. 오케이, 오늘 엉망이었어. 잠시만 똑바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또 맞장구 쳐주고 있습니다. 뭐래요? 빨리 좀 하자. It's nice. 그래서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We are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시 없다면 어떻게 얘기할 뻔했어? 이 세상에 이시 없다면 할 뻔한 걸 간단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It's nice. 계속해서 이것은 나의 새 재킷이야. This is my new jacket. 재킷 어떻게 써요? 그렇죠. This is my new jacket. 와, 그거 멋지다. 와우. Wow, It's nice.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new jacket is nice. 이런 it을 보고 대신 온 이름치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고 그다음에 문장에 안 나온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예, 스웨터 나왔네요. 그럼 이건 나의 새 스웨터야. Look, this is my new sweater. 스웨터 어떻게 써요? SWEATER.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이건 내새 드레스야. This is my new dress. dress 어떻게 써요? D. 그렇죠. Dares가 아니고 dress죠. 그렇구요. 그 외에는 뭐별게 없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똑똑해요. 네, 그렇다 칩시다. 맞아요. 똑똑해요. 똑똑해요.